계세요? 아무도 안 계세요? 니쇼? 이게 누구야? 세운당집 며느님께서 무슨 볼일이 있어서 이 구석까지 납치셨나? 저 여기 고물 사시는 분 좀 찾고 있는데. 김봉달 씨요? 내가 김봉달 씨 마누라인데 용건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. 뭔데? 아니 제가 찾고 있는 분이 아니네요. 실례했습니다. 저기요. 저 여자 쫓아가는 거야 지금? 뭔 일이 있긴 있구먼. 이건 나요. 지금 만나야 돼. 아유 글쎄, 외수 같은 세운단집 며느리랑 뭔 일이냐고요? 뭐? 세운단? 세언니, 며느리랑 좀 놀다가는 안 되나? 어머님이 기다리세요. 그냥 가. 자주 만나네. 저, 지가 낳은 딸을 바로 눈 앞에 두고도 못하라고 그래. 저를 어째. 시누이랑 가는 여자를 불러 세울 수도 없고. 다음에 또 뭐라 그래? 대뚱 정수비 아냐 그래? 저런 운명의 장단이 따로 없네. 피마저 땡중맹키로 뭘 그리 시우러 싸요? 어? 어 안고 다니네. 우리 저쪽으로 가세. 아, 그 지는 짜짝 방앗간에 한번 가볼라는데요. 아이고 저 뭐야 저 이거 봐. 아 뭔 일이 난가요? 아이고 이거 고철 떠오른 줄 알고 뛰어왔더니 아니네. 아따 생일. 아이 벌써 눈이 어둡어. 그러게 내가 늙었나? 길이 위에. 오늘 학교 안 간? 그거 좀 자칫다고? 학교도 못 간 쌤님이었네? 왜라고? 잘난 척은 혼자 다니기 쌈도 못하고 그냥 얼굴을 들리고 있으면 가네. 그때는 머리라도 뿌리고 피했어야지. 내가 그 깎고 못 피해서 맞은 줄 알? 뭐 여드래? 아니면 미안하게 됐다. 내가 오해했어. 뭐 나도 잘한 거는 없고. 근데 너 왜 형이라고 안 부르네 이 자식아. 이 동네는 위아래 안 따지는 거 모른? 뭐해? 나보단 두 살이나 어린애라도 나한테 맘 먹는 거 못 봤냐고. 아, 길에서 나한테도 옮기겠다. 좋은 말로 할 때 형이라고 부르라오. 응? 웃어? 한 대 더 맞아봐야 해가? 이제는 나도 안 맞았을 거야. 부모를 잃고 고향을 떠나고 모진 세월을 견뎌내느라 마음까지 퍽퍽해진 두 소녀는 유치한 장난에 마음이 풀어집니다. 네, 그들은 아직은 어린아이입니다. 순금이는 진짜 웃겨요. 근데 가끔 나보다 더 언니 같아.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나? 네? 언니 아까부터 내 얘기 안 듣더라. 미안. 이렇게 걸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네요.